아, 역시나 오늘도 케미컬 라이트의 골빛이. 아, 아니 어제 그 상황에서도 한 마리를 하셨다고요? 어제 안 나올 것 같은데. 몇 시쯤에 나왔습니까? 와. 이야, 역시. 와, 오우. 아니, 그럼 어제 날 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, 오늘까지? 아니. 들어갔다가 오, 이거, 오. 300g 밖에 안 돼요? 되게 커 보이는데? 야, 아니, 이 정도면은, 키로 나올 것 같은데? 키로 되려면, 예. 여기 생수병 있죠? 예. 나와야 돼. 아니, 이 정도 크기도, 어우, 두께도 장난 아닌데, 어우, 미끄러워서 잡히질 않네. 와. 이게 300g이라고요? 와. 오우. 결국은 하셨구나. 오늘 몇 시쯤에 나왔습니까? 좀 일찍 나왔어요. 막 9시 조금 안 돼갖고, 일찍 받아가지고. 이야. 오우. 이쁘네요. 이야. 깨끗하네. 아니, 한강 장어 뭐 안 먹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. 요거는 한 5일 정도 살려가지고 해감을 시키면. 아, 해감을 시켜야 돼요? 수조에 담궈서 이제 해감을 해놓으면. 아. 이게 잡냄새가 거의 없어져서. 아, 잡냄새가 약간 납니까? 네. 뻘냄새가 좀 많이 나요. 아, 뻘냄새가? 네. 아. 이야. 결국은 하셨구나. 오우. 오우. 예를 들자면 키로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요 둘레가 요 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야 키로급이 넘어간다고 하네요. 어휴, 대단합니다 정말. 어휴,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로급이 안 된다는 거죠. 생각보다 보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.